인명 관계자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인된 보도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가에 귀속돼 관리되고 보관된다.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내놨습니다. 그러면 전 하나 묻고 싶어요. 국가가 귀속되고 관리되고 보관된다. 예. 그 명단을 내놓으십시오. 공문서예요, 이거는. 그럼 국가가 귀속돼서 관리되고 보관된다. 그거는 예. 공공물품이고 공공문서니까 이거는 국회 운영위에서 따져 물어서 그 관리되고 있는 그 명단들 달라,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. 네.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. 예. 반환 창고에 뭐 순서별로 무슨 선입선출 무슨 물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관해놓고 또 반환해야 되는데 왜 받아요, 그럴 거면? 이 어렵게 프로세스를. 그냥 아예 안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다시 돌려주려고 날짜 계산해서 이거 미리 받은 거 예를 들어 시기, 검찰총장 시기, 뭐 임기 전 시기, 임기 후 시기 이것까지 구분해서 순서대로 돌려주는 이 절차를 왜 공적인 세금을 그래, 줘서요?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안 받았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. 말이 안 되는 거.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만 대통령실에 있다니까요.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.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호미로 막을 거, 가려로 막는 누를 범하지 않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뇌물성 선물들을 국가가 관리한다고 발표하는 게 저는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격이 추락되는 일이라고 봅니다.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보고 대한민국을 아 저 나라는 뇌물도 관리해 주네. 뭐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저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관 창고나 뇌물 창고가 있다면 빨리 공개를 해서 김건희씨에다 직접 얘기합니다.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에 처벌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게 그래도 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나은 삶이 될 거라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.